지난 4월 달에 일본에서 야마기시 가즈오라는 분이 이 심부전증으로 그 당시 이제 연세가 80이라고 합니다. 그 80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이분이 누군가 하니까 일본에서 그 라면의 신으로 불리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어린 16세 때 돈 벌려고 상경해가지고 그때 취직한 데가 이게 그 라면집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16살 어린 나이 때 라면집에 취직하는 것을 인연으로 해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80살이 될 때까지 평생을 이 라면과 인연을 맺으면서 사신 분인데요. 이분이 그 일본에서 유명하다 그러네요. 특제 모리소바라고 이 소스에 찍어 먹는 라면이랍니다. 이거를 개발한 분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자기 라면과 관련된 제자를 무려 300명이나 배출한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4월 달에 돌아가시면서 유언처럼 남긴 마지막 세 마디가 일본의 그 전역에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긴 세 마디 유언이 뭐냐 하니까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첫 마디가 이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게 참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긴 첫 마디가 어서 오십시오. 두 번째 마디가 뭐냐 하니까 특제 모리소바입니다. 자기가 개발한 그 라면 이름을 두 번째로 외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분이 외친 마디가 뭐냐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장안의 화제가 돼가지고요. 일본 NHK 방송하고 요미우리 신문에 이게 기사가 될 정도로 화제가 됐는데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나는 내 마지막에 뭘 외치고 죽을까? 이거 막 준비해서 하는 거 말고요. 이렇게 하고 내 마지막에 이래야지 이런 거 말고 머릿속에 그 생각이 꽉 차가지고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거. 나는 무슨 말을 외치고 죽을까? 그때 그 야마기시 가주분의 이분의 그 임종을 지켰던 많은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의식이 흐린데도 스승님은 계속 라면 생각을 하셨던 것 같다. 이거하고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장충동 할머니 아시죠? 그 순대와 돼지 족발로 유명한 장충동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분도 평생을 이제 이 돼지 족발, 순대 이걸로 이제 인생을 다 바친 분 아닙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자녀들을 다 이제 소집을 한 거예요. 원래 그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마지막 남겨주시는 유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이 장충동 할머니가 하셨던 마지막 유언이 유명한 명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돼지고기는 얇게 썰어라.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전 이게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그 돼지 족발 하시는 이게 막 엄청난 가치 있는 일이라거나 뭐 라면을 뭐 개발하는 이게 막 엄청난 어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뭔가 거기에 인생 전부를 걸고 뭔가를 향하여 이 꿈을 가지고 몰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 아닐까요? 그래서 자기 평생을 거기에 다 걸고 죽기 전에 자식들을 모아놓고 돼지고기는 얇게 썰어라 그 꿈을 전수해 주시는 인생이라면 누가 이 할머니의 삶이 시시하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을 10년 하고 제 인생의 면류관이 뭐냐 하면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제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뭐 우리나라 정부 요직에서 지금 중요한 일을 하는 제자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아주 평이하게 살아가지만 자기 삶의 자리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내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요즘에 그 텔레비전에 자꾸 나와서 제 눈에 떠이는 제자가 있는데 여러분 그 뮤지컬 배우로 유명한 손준호 김소연 씨 부부 아시죠? 그 손준호 그 형제를 저희 중등부, 고등부 때 6년을 제가 가르쳤던 제자예요. 그 어린 중학생 시절서부터 그 성악에 대한 꿈을 갖고 또 참 반듯하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랐던 제자인데요.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TV에 나오더니 막 요새는 또 연예 프로그램에도 종종 등장을 하고 요즘에는 또 그 부부 그 어린 꼬맹이 아이가 지금 막 이 국민 아들 그러면서 막 너무나 이제 귀엽다 귀엽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어서 저도 참 기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두 부부를 제가 불렀습니다. 식사 같이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그날 참 마음이 기뻤던 한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이제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 스케줄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여기저기 불려다니더라고 정신없이 바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계속 지금 목소리를 개발하고 또 연습하고 노력하고 이런데 한 7시간, 8시간씩 시간을 투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참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요.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와중에도 계속 이 목소리를 위해서 연습을 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들이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저는 제 제자가 이렇게 유명해져서 기쁜 것도 있지만 자기가 하는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곳곳에 이제 제 제자들이 그렇게 지금 이제 이 사회의 주역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이 제자들이 이렇게 꿈을 꾸고 사는데 가르친 그 꿈을 가르친 제가 시시하게 살아서 되겠나 이런 게 저에게 이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요. 이제 두 주 전에 담임 목사 재신임 투표가 있던 날 저는 이제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과를 이제 통보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7시 반 넘어가지고 이제 담당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다시 분당 우리 교회에서 7년의 임기를 허락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뭐 사실 뭐 연락 받기 전에도 저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설마 여러분이 뭐 저를 그렇게 떨어뜨리겠나 불쌍히 봐서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지 않겠나 제가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공식적으로 교회로부터 그 명을 제가 받고 나니까요 저에게 공식적으로 7년의 임기가 다시 주어졌다는 통보를 받으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치더라고요. 이 일이 내 인생에는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제가 7년 더 담임 목사로서 임기를 부여받는 이 일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날 주일 저녁에도 많은 생각을 했고요. 월요일 날은 하루 종일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이 7년 담임 목사 연장이 되는 이 일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그 무엇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놓으니까 화요일 날, 그 다음날 새벽에 딱 2시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을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 분당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저에게 아둘람 공동체의 꿈을 주신 거예요. 이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22장이 배경이거든요. 지금 다윗이 사울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다 이제 동굴로까지 숨어 들어간 거 이 막장이에요. 1절이 그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렇게 아둘람 굴로 다윗이 이제 숨어 들어갔는데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죠. 원근 각처에서 그 동굴로 모여드는 내용이 나오는데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동굴로 숨어 들어온 다윗을 따라온 400여 명의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둘람 동굴에 모여든 이 400명들 안에서 이제 장차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 왕국을 이룰 때 곳곳에서 다윗과 더불어 그 시대를
열어나가고 시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한 인물들이 배출된 데가 이게 아둘람 동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동굴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깊은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묘사하시는 아둘람 동굴에서 특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지금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질 인물들이 배출된 아둘람 공동체를 묘사하면서 왜 이 내용들을 여기다가 강조를 했을까요? 무슨 뜻입니까? 거기 모여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유능하고 똑똑하고 처음부터 막 대단한 인물들이어서 그 시대와 민족을 책임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울분이 많고, 요즘으로 치면은 뭐 요새 을이다 뭐 갑이다 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요, 그 을에 해당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 왜 성경이 이걸 여기다 강조를 했을까요?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이 뭐냐? 분당 우리 교회가 아둘람 동굴, 아둘람 공동체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조건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는 막 전국에서 유능한 사람만 뽑아서 등록시키고, 유능한 애들만 등록시키고, 처음부터 대단한 집단으로서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눈에 띄는 거 별로 없고 그저 평범하게 짝이었고 상처 많은 사람들, 아픔이 많은 사람들, 사연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이게 아둘람 동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화요일 새벽에 너무 감사했던 게요, 1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참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분당 우리 교회에 막 상처받은 분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교회를 떠난 지 10년이 됐다 그러시고, 막 교회를 떠난 지 막 5년, 6년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서 모여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 초기 설교를 보면 그 상처에 대한 설교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 상처를 어떻게 싸매어 주시고, 그 가정을 어떻게 치료해 주시고, 어떻게 회복해 주셨는지 여기저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은 분당 우리 교회 단임 목사가 막 전국에서 목회 제일 잘하는 유능한 목사고, 막 그 구성원들도 장로님들도 막 권사님들도 이 막 대단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인생의 위기를 겪고 우울증이 오고 불면으로 고통을 당하고 이런저런 아픔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들었지만 그곳에서 치유를 받고 잃어버린 꿈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인물들이 배출되는 그런 교회로서 분당 우리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걸 같이 나누어야 되겠다. 저 혼자 이걸 받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제 전 교회적으로 공동체의 주의를 선포하고 이제 이 꿈을 함께 나누는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동체 주의를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뭐냐 하니까, 이걸 우리 어른들만 나눌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중고등부들을 같이 초청하자. 우리가 꾸는 이 꿈을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에게 전수하고, 어른들이 이렇게 교회를 지켜나가려고 노력할 테니 너희들도 꿈을 꾸면서 준비하는 청소년 되거라. 이걸 좀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부부터 5부까지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와서 찬양도 함께 동참하고 인도를 하고 앞쪽에 지금 포진하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딸도 이제 고등부 딸도 아까 7시 예배, 1부 예배에 이제 간다 그래가지고 한 6시 좀 넘어가지고 깨워달라 그래서 깨웠더니 막 이제 내일부터 시험이에요. 중간고사. 그래서 애가 막 그냥 막 말로 다 할 수 없이 힘들어 하면서 그렇게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걔를 데리고 가면서 물었습니다. 야, 너 내일부터 중간고사인데 너 이래도 되니? 그랬더니 자기도 안 된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자기도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자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상황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맞다. 그리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아라. 그리고 예배를 같이 드렸거든요. 여기 지금 내일부터 중간고사예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 인도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드리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리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참석한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여러분이 꿈을 꾸시게 된다면, 그래서 오늘 은혜 받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고 이제 밤새도록 이제 시험 준비해가지고 내일부터 시험에 이제 대박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항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중간고사인데 교회가 이런 쓸데없는 걸 해가지고 시험 망쳤다, 그런 얘기가 들려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꿈 주시면 성적 이런 거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이 시대와 민족을 바라볼 줄 아는 청소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 아니, 아둘람 공동체가 그렇게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그런 참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는데 어떻게 그 상처들을 다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주역들이 배출되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나?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니까 대답이 의외로 쉽더라고요. 간단해요. 그 아둘람 공동체가 교육 환경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고요, 상처치료 전문가들이 포진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 그 아둘람 동굴에는 지도자 다윗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 한 사람이 거기에 포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 자신도 지금 상처 덩어리 아닙니까? 자기가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기가 해준 거라고는 사울이 위기를 만날 때 골리앗 무찔러준 그 죄밖에 없는데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 앞에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 바로 직전에 그 목숨 부지하겠다고 그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비굴하게 목숨을 건져냈으니 그 자괴감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동굴 안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눈 떠보면은 공기도 안 통하고 침침한 그곳에 온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왜 위험한가 하면은요, 상처받은 그 사람이 상처를 줘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요, 고무게만큼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게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정말 이를 악물고 몸부림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경우라도 상처받지 말자. 제가 상처를 받으면은요, 이 강단에서 이 마이크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메시지가 상처를 던져주기 때문에 이 너무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제게 상처를 주든지 간에 상처받지 않기. 내가 해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왜 누가 상처 준다고 꼬박꼬박 다 받아 챙기세요? 준다고 받지 마세요. 안 받으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인 이렇게 많은데 제게 상처 주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상처 주러 오세요. 안 받으니까 되더라고. 안 받으니까 다 갖고 가더라고요. 상처 안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내가 상처를 받으면 내 자식들에게 그 상처가 흘러가요.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으면 내 아들 딸은 물론이고 가장 사랑하는 내 배우자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 상처를 주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다윗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7편 이 말씀은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쓴 시예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쓴 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57편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상황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게 다윗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다윗 7절부터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상처 많고요, 꿈 없고요,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새벽에 자기를 깨워요. 하나님 주신 꿈으로 무장된 사람은 자기가 새벽을 깨워요. 저는요 이 말씀이 뭔지 너무 잘 압니다. 저도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할 때는 새벽에 저를 깨워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 화요일 같은 경우
하나님 주시는 꿈, 이 7년을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목회하기를 바라며 가슴이 벅차오르면은 제가 새벽을 깨워요. 그날 알람 맞춘 거 아니거든요. 새벽 2시에 눈이 뜨지는 거예요. 제가 새벽을 깨운 거예요.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문제를 찾아내자면요, 이 동굴을 떠나야 하는 이유 100가지도 더 적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다윗의 시선은 어디를 향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꿈. 분당 우리 교회가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거 잡아내자 그러면요 100가지도 더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약점에만 함몰돼가지고, 성도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요 당장 이혼해야 할 이유, 이 여자랑 이 남자랑은 절대로 살 수 없는 이유를 100가지 적어내라 그러면 지금 바로 100가지 적어내실 거예요. 신혼만 빼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부가 손을 맞잡고 이 가정을 하나님 앞으로 세워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 안에 다윗처럼 부모가 꿈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전수해 주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뭐냐? 아,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지도자로 환경과 상황과 상처를 뛰어넘는 꿈을 가진 지도자가 되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천적으로 다윗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하나님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그렇다, 그것도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분당 우리 교회가 다윗이 지도하는 아둘람 공동체 같은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요. 다윗이 그런 놀라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사무엘상 22장에서 일이라면, 아둘람 공동체가 사무엘상 19장 바로 그 앞에서 다윗이 경험한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라마라는 이건 그 지명이에요. 이 라마는 사무엘의 출생지예요. 자기 고향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나욧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터, 공간,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기숙사, 공동체,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사울왕이 타락하니까, 지도자 왕이 타락하고 나니까 이제 그와 결별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사무엘이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인물을 키워내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저는 이 대목이 그 화요일 새벽에 저에게 주신 준엄한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떠받들고 그를 왕 삼기를 원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킹 메이크가 아니고 자기가 킹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자리를 탐하지 않고 고향으로 내려가 사람을 키워내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면서, 내가 오늘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는 게 뭐냐, 여러분 이 교회 7년 사역하는 동안에 제가 왕 되려는 시도, 제가 유명해지고 제가 주인공 되고 제가 뭔가를 저 스스로를 드러내는 그런 담임 목사가 아니라, 사무엘처럼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 애쓰는 지도자가 아니라, 라마 나욧, 라마 공동체에서 인물 다윗을 배출한 사무엘처럼, 분당 우리 교회가 제가 다음 세대 다윗을 길러내는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분당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 어린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시해서 청년대학부 곳곳에 혼미한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도자가 얼마나 목말라 필요합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다음 세대를 책임질 영적인 지도자가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한경직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그 맥을 잇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혼미한 이 시대를 인도할 정치적인 지도자가 배출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대통령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위하고 자기 당을 위하는 그런 대통령 말고 정말 이 시대와 민족을 위하여 몸을 불사를 수 있는 그런가 하면은 이곳에서 참 건실한 아름다운 기업가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부탁하는데요, 다음 세대한테 미루지 말고 이 사업하시는 분 10명으로 나는 회사 충분히 운영한다 할 수 있다, 100명 종업원으로 나는 회사 충분히 운영한다 하더라도 젊은이들이 지금 직장을 못 구해 저렇게 고통하고 있다면 10명만으로 나 회사 운영할 수 있지만 내 좀 덜 쓰고 2명 더 뽑아야 되겠다, 100명으로 회사가 운영되지만 수익 좀 줄더라도 10명 더 뽑아야 되겠다, 나라를 생각하고 연약한 이웃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참 좋은 사업가들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꿈을 하나님 앞에 꾸는데요,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 하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이 라마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각 가정가정이 라마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두 가지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첫째로, 분당 우리 교회가 라마 공동체 되기 위해서 뭘 구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거기에 지도자 사무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19장 18절에서 다윗이 라마 공동체로 내려간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이게 아둘람 공동체랑 같은 거 아닙니까? 그 동굴이 대단한 교육적 환경이어서가 아니고 그곳이 다윗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인물이 배출됐다면, 다윗도 라마 나욧을 간 그것이 교육적으로 대단한 환경이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지도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라마 나욧되기 위해서는 사무엘 같은 인물이 나와야 돼.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전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무엘 같은 지도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정가정의 모든 가장들이 그 자녀들에게 사무엘 같은 인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여러분 가정가정에 그 어머니가 사무엘 같다면, 그 아이가 사무엘 같은 자기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그 아이가 다윗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런 꿈 우리 기성세대가 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이 분당 우리 교회가 라마 나요 라마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하나 더 조건이 있는데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사무엘 19장에 나오는 이 라마 공동체에 묘사하는 걸 유심히 봤더니요, 지금 성경이 라마 공동체를 묘사하면서 그 공동체의 특징을 딱 하나밖에는 설명하지 않아요.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선 그 당시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사울왕하고 라마 나욧의 지도자였던 사무엘하고 지도자로서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를 저는 성경이 피력하는 걸 발견했는데요. 자, 우선 사무엘상 19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이게 지금 정치 지도자 사울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반해서 사무엘 20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지금 두 지도자, 정치 지도자인 사울왕하고 라마 나욧 지도자인 사무엘의 특징을 각각 어떻게 지금 피력합니까? 사울은 모든 정치적인 권력, 조직, 돈 모든 걸 다 갖추었지만 그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고향으로 가가지고 갖춘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의 특징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
계속 본문에서 이걸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23절을 보니까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 사무엘이 이끄는 라마 공동체가 얼마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는지, 그 포악했던 사울조차도 그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는 인간 지도자들이 설치고 다니는 사무엘이라고 떠드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라마 나욧 되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 인간의 그 무엇을 뛰어넘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너무너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문만 열고 들어와 앉아 있으면 그 상처가 떠나가고 자기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를 괴롭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몹쓸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이 성령의 역사심을 치유되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저 인간 이찬수만 보이는 이런 교회 말고 하나님, 이 교회 안에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상함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키는 능력인가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꿈을 꾸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초대교회가 태동될 때 똑같이 거기도 그 당시 천민들, 그 당시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초대교회를 구성하는데 초대교회가 태동되기 직전에 나온 이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따가 우리가 그거 할 거거든요. 골판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할 텐데, 아까 일부 시간이에요. 연세가 90이 되신 어르신이 나오셔가지고 울먹울먹하면서 내가 우여곡절 끝에 이 교회로 내가 발걸음을 옮겼는데 내가 90의 나이이지만 이 교회에서 하나님 주는 꿈을 꾸고 싶습니다. 끝나고 제가 그 어른을 안아드렸어요. 성도님들 다 우셨습니다. 우린 중학생만 꿈꾸는 교회가 아니고 연세가 90이 되신 이 어르신, 이 교회만 들어오면 꿈이 살아나고 비록 육신은 너무너무 힘들고 후패한 육신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성령 주시는 그 꿈,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 내 자녀 손들을 위하여 내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분당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두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 2기, 3기로 넘어가며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아둘람 공동체 되기를 꿈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문득 든 생각이요, 7년 전에 하나님이 무슨 꿈을 주셨더라? 기억나십니까? 7년 전 시무투표 마치고 1년간 안식년 얻어 제가 LA에 가지 않았습니까? 풀러 신학교에서 미셔널 처치를 제가 배우게 되고 귀국하기 전에 LA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시죠? 요셉의 창고를 열어라. 개척하고 7년 동안 이 풍성한 은혜를 네가 받았으면 흉년을 만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위하여 너희들이 받은 은혜의 창고를 열어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비전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복지재단 담당하는 담당자하고 이웃사랑부 담당자하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현황을 좀 나한테 알려주면 좋겠다. 메일을 받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7년 전에 2기 사역 시작하면서 선포했던 요셉의 창고를 열어라의 선포가 이게 2009년도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2009년 5월 다문화 센터 개소 이후 성남 지역 557명의 결혼 이주 여성이 등록하여 한글 교육, 검정 고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고 일 나가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맡아 방과 후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에는 이들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드림센터에 다문화 카페를 열었으며 지금도 10여 명의 이주 여성들이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관 1층에 있는 그 카페를 좀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 수입 전체가 지금 우리 다문화, 외국에서 온 이 다문화 분들을 위하여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009년 12월 시작한 에듀투게더는 처음에는 중학생 10명으로 시작했는데 현재 75명의 교육 봉사자들이 90명의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2011년 5월에는 한마음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은 물론 지역 노인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있고 하루 여기에 지금 출입하는 장애인 어르신들이 천 몇백 명이랍니다. 2013년도에는 성남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컬처 투게더를 개소하여 3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기타, 드럼 등 악기 연주와 미술 교육, 뮤지컬까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40세 이상의 장년 중증 장애인 27명을 전담하는 우리 주간보호센터를 교육관에서 개소하였고 같은 시기에 우리 사랑부 장애인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벌써 청년부 학생부로 나누어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규모가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메일을 받으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가 꿈꾸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이 메일을 내가 소개했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 제가 종종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웃사랑부 사역을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소개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긍지를 가진 교회가 됐으면 저는 여러분이 출석하는 그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인 이곳에 이거를 읽어주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우리 대학생들이 캠퍼스에 가서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 가서 자기가 다니는 분당 우리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자기가 다니는 분당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도록 묻지도 않는데 나 분당 우리 교회 다닌다고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교회라고 여러분 이 꿈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제가 스스로 스타 데리고 몸부림치는 이런 유치한 짓 하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사무엘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무엘 되어서 다윗을 길러내는 오늘 결론은 어떻게 맺기를 원하는가 하면요 이 공동체의 주의를 이제 선포하고 우리 교역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담당하는 교역자들은요 어제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연구했는데 한 교역자가 참 좋은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제가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그 골판지 간증했던 영상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Before, After 그래가지고 아 그 교역자가 여기에서 착상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에 이 꿈을 선포하면서 우리 성도님 대표들에게 이걸 한번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 해보자. 우리 교역자들의 압력에 또 제 스스로가 담임 목사가 본을 보이는 차원에서 제가 먼저 이제 이 골판지를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내가 뭘 선포하면 좋겠나 이렇게 고민하는데요.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연로하신 어머니가 늘 저에게 경고하던 한마디가 있었는데 어머니 너 세 가지 조심해라. 너 세 가지 조심해야 된다. 돈 조심해야 되고 여자 조심해야 되고 명예 조심해야 된다. 이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그 어머니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내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골판지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제가 먼저 선포를 하고 이후에 부탁드린 우리 대표들이 나와서 이것을 나눌 때 여러분도 이 꿈을 같이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어머니의 마음을 세 가지를 이렇게 표현하기 원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성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자리를 탐하지 않는 목사가 되어 그래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물려주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교회를 대표한 어린 중학생부터 연세가 드신 어른의 이르기까지 이제 골판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꿈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한 분 한 분 큰 박수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맨 먼저 우리 자매님 나오시는데 뜨거운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나의 삶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살 소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살겠습니다. 높은 등급의 성적만을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낮은 자리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어린 시절 유흥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나. 이제 예수님 알고 예수님 없인 살 수 없는 나. 전에는 루저, 외톨이, 센 척하는 겁쟁이였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면이 강한 청소년입니다. 아이에게 집착하며 평온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부모님께 대들며 방문을 꽝 세게 닫았던 나였습니다. 이제는 방문을 살살 닫으며 살살 닫고 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세상의 가치와 이단으로 오른 길을 몰라 방황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 방향을 맡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 나이 77세입니다. 그러나 지치지 않습니다. 번향을 바라보며 경조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서현 안내 3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중고등학교 학생으로부터 70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시는 꿈 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고백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여기 모든 분들이 다 골판지를 가지고 다 선언하기를 원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집으로 가셔서 한번 작성해 보세요. 아버지 내가 주시는 꿈을 가지고 before, after 이후로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두 번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 기성세대들, 부모님 세대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먼저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이 소중한 교회를 지켜나가며 하나님 주시는 이런 꿈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부모 세대 공동체의 다진 분 제가 우리는 이라고 선창을 할 때 모든 우리 부모 세대가 큰 소리로 그렇게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희생과 기도로 세워진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진 분당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교회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여기 참석한 자녀들 앞에 우리 어른들이 이 약속을 분명히 약속을 드리고 지킬 것을 주님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대학부, 결혼하지 않은 우리 미혼, 형제자매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어른들이 이렇게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애써주신다면 우리도 막 살지 않고 꿈 없이 살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꿈 가진 청소년 젊은이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 특히 그냥 교실에 갇혀가지고 너무나 힘없이 살고 있는데요, 오늘 그렇게 하지 않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이제 여러분 자녀 세대를 대표하는 우리 앞에서 선창을 할 때 큰 소리로 여러분들이 그 다음을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세대 공동체 다짐문. 우리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기도로 성장하는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빛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낼 교회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같이 새로운 시대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마무리하기를 원하는가 하면은요, 이 어린 세대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과 기성세대인 우리 모두가 어우러져서,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참 좋은 그리스도인 일꾼이 돼서 분당 우리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 같은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는데, 이제 이것을 선포하고 나면 이제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과 연결해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이제 우리가 예배이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를 못했지 않습니까? 이게 탁 이렇게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이 타이밍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반주와 더불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끝나자마자 이제 반주가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이제 어우러질 텐데요, 이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담아서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큰 소리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십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향한 꿈을 선포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진실로 고백합니다.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여러분이 마음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희망.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
우리는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혼미한 이 시대에, 혼미한 이 시대 현대교회에 아둘람 공동체 같은 꿈을 키워나가고 꿈으로 사람을 키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담임 목사인 저를 위시하여 곳곳에 배치된 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라마나요 라마 공동체를 맛보게 해주시고, 거기서 사무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엄마가 아빠가 그 가정의 사무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배출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 환경이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갖추어서 좋은 가정이 아니라 부모는 그저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상처가 치유되고 그 상처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치유받아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부모님이 있기에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